아동학대는 신고하라는 얘기를 방송에서 많이 들었는데 동물학대도 의심되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만약 신고했다가 이런저런 핑계로 학대는 아니었다라고 하면 신고한 저는 어떻게 되나요? 저는 무조건 신고라고 하겠습니다. 네,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을 학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죠. 동물을 학대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의심이 가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학대가 아니었다는 뭐 판단을 받거나 아니면 진짜 학대가 아니라 뭐 놀아주었다거나 뭐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신고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지금 뭐 무고죄 이런 걸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굉장히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신고 일단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고를 해라. 네, 저는 증거 수집해 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동물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동물을 별다른 이유 없이 학대했다 그러면은 징역도 가능해요. 최근에 뭐 구속이 된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네. 실제로도 뭐 애견샵이나 펫샵에서 장사가 안 됐을 때 그냥 남아있는 강아지들에게 밥들을 안 주고 그냥 내버려둬가지고 다 죽게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유튜브 이런 곳에서 좀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런 걸 찍어서 올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네. 증거가 필요합니다. 뭐 단순히 그냥 의심만 가지고는 쉽지 않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애견샵에서 일했던 그런 사람들의 진술 아니면 사진, 실제 유튜브 올라온 영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우리의 그런 의지와는 다르게 증거 불충분, 무혐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꼭 고소하기 전에 증거 수집 먼저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